오늘은 저희 르센물이 방송 광고 페스티벌에 축하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. 예! 예! 제가 축하 무대로 오늘은 걸스나잇이랑 센서티브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 무대를 보고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도 시상을 하러 왔으면 좋겠어요. 엘리츠와 이마트 24도 찍었잖아요.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? 엘리츠는 계속 뭔가 이런 거 해줘. 칼 한번 잡아주고 소매 티크. 아, 너를 봐도 되겠는걸요?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오랜만에 무대하러 왔어요. 여기 대기실 짱 신기해요. 완전 개방적인 연습실? 근데 저희 무대 실내죠? 실내. 야외에서 하고 싶은데. 남자애. 오늘 앞머리 화이팅! 다 괜찮으신가요? 가방 진짜 큰 거로 챙겨왔어. 맨날 이만큼 거 들고 다녔는데 어느 이만큼 거 이거 알고 있었나 봐요. 이거 들어오고 수업하던 들어갈 수 있어요. 너 예쁘게 있다. 가방 한번 보여주시죠. 과일 장사해도 되겠어요. 다섯 명에 1인분만 가져가. 다섯 명에 1인분만. 다섯 명에 1인분. 참 웃겨. 1인분의 기준이 뭐야? 양심 거 뭐야? 남은 양심이 게? 뭐야? 양심 없나 보네. 다 먹 먹겠어? 먹을 수 있었니? 나 누구야? 이렇게 자극하면은 또 승부욕이 없어. 오늘 가서 다 먹는다.
오늘 비가 와서 앞머리 서술을 잘해야 돼요. 가라앉지 않게. 빠이. 아니, 지금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지금 이동하는 거. 아니래요. 빠이. 아니래요. 아니라네요. 와, 오늘 비 진짜 많이 와가지고 무대 가는 길도 지금 야외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야 돼가지고 신발이 바지가 젖지 않게끔 잘 서서있어요. 가야 합니다. 지금 이제 포토를 하러 가는데 저희는 가수로 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가수의 덕목 마이크. 아니 그 정도 마이크. 출발 하실게요. 네. 멤버들 갑시다. 네. 와. 뭐지?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내 바지 때문에. 힙박주고 마지막 저희 이제 본공연 파이팅! 잘할 거예요 저희 루센브리들. 루센브리들. 다들 예쁜 노래 멋있는 노래 보여줘. 보여줘. 저희 이제 곡 죄송한데 뒤에 미니어 벨트팩 한 번씩만 확인해볼게요. 저 앞머리 확인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네. 앞머리 아직 너무 어려워요. 띵! 여기 뭔가 정원 속에 있는 그런 느낌 아니야? 정원? 어. 약간 수목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긴 하다. 아. 같은 그룹 맞죠? 우리 왜? 너무 같은 그룹 같아. 오늘 이렇게 여기 뽀삐머리하고 한 사람은 무서워. 나도 이거 있어. 근데 원래 이런 애들이 친해. 저도 이거 귀여운 거 있는데. 귀여운 센터. 센터. 주황색깔 센터. 주황색 센터. 주황색 센터. 보이지? 주황색. 어, 잠깐. 시작하든 띵 한 번만 봐줘. 알았어. 사실 스타일리스트 쌤이 귀걸이 챙겨줬는데 귀걸이도 안 했어. 죄송해요. 하지만 안 보여요. 장갑은 끼겠어요. 시상식 약간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센스티브 때 한번 하고 이번에도 한번 하네요. 이게 방송국 할 때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마지막 곡으로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인 센스티브 곡 들려드릴 건데요. 그럼 지금까지 루센브리였습니다.
사이 잘 맞췄습니다. 네. 생각보다 별로 안 떨렸어요. 네.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떡하지?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. 사실 팬분들이 보시는 자리가 아니라 약간 좀 더 공적인 자리라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되게 호응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. 즐겁게 무대를 마쳤어요. 근데 저 맞아요. 그것도 좋았어요. 딱 우리가 첫 번째 무대를 끝냈는데 그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선배님들 막 배우님들 막 맞아. 놀라신 거예요. 저희 모습을 보시고 그걸 저는 봤어요. 땀을 다른 많이 다른 의미로 놀라신 거 아니신지.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행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이 빨리 저를 억제는 이 바지를 벗으러 갈 때가 되면 안녕.